잡히셨다. 가자. 사선에 서 있어 봐. 나 자꾸 자기만 해. 전혀. 이로부터 1시간 뒤. A few moments later. 와, 나 심장 터질 것 같다. 이거 뭐라고? 아이고 조심. 됐다. 윤정환이 운정환이 될 것인지. 와 정환이 형 운이 되게 좋거든. 아 저거구나. 진짜 복불복이다. 와 진짜 복불복이다. 와 너무 윤정환인데. 아하. 윤정환 나와요. 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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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연체. 관절을 사용하지. 연가 시간대. 이 형 손가락이 특이해가지고. 난 관절을 사용하지. 우와. 우와. 잡을 수가 없어. 야 이거. 야 이게 뭐야? 그러면 이제 제가 남은 성원권을 이제 쓸게요. 어떻게? 네. 옛날에 그 깜짝이 한 거를 제가 도겸이랑 멤버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이거 열정으로 오면 돼요. 나랑 성원권으로. 그러면은 너 진 거야. 난 진 거야. 세븐틴 멤버들이 정한이 형에 대한 성원권이 가지게 되거나 아니면 정한이 형이 멤버들한테 성원권을 가지게 되거나 어떻게 인정하시겠습니까? 깡총 네 번을 해주면 안 되세요? 세 번. 오케이. 진짜 못 가겠네. 헐. 8, 9, 10. 뭐야 누가? 전혀 오디 안 먹을래? 야 김민규 나와. 거기 뒤에. 민규야. 나와. 도겸이. 뭐해? 뭐야? 뭐야? 뭐하는 거야? 예, 웃기려고 했어. 하려고. 아, 정말이야. 나 진짜 가면 발 나 진짜 깡통인 줄 알았어. 아, 깡통인 줄 알았는데. 오케이, 디노 뒤에 나와. 에스쿱스 뒤에. 우리가 셋이서 한 번에 뛰어야 돼. 아직 아니야. 아, 쟤 누군데? 아, 쟤 누구야? 아. 절대 욕심내서 안 돼. 아니야. 뭐야 이게? 저 누가 있어? 응. 여기 누가 있다고? 응. 아, 쟤 아주 누구야? 갔다 와. 가자. 가자. 일어나. 일어나. 가. 오지. 오지. 너무 어렵다. 아, 이제 두 명 남았습니다. 두 명 남았어요. 나온다. 우지다. 두 명 남았어요. 나온다. 우지다. 아, 아깝다. 화장실 앞에 나무에 문준이. 문준이야? 문준이야? 어떻게 왔어? 문준이야? 어떻게 왔어? 끝. 아, 야 진짜 오케이 이겼어. 야, 형이 이긴 거야? 뭐? 도겸이랑 멤버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열정으로 오면 돼요. 호랑나비 나이스! 이거 무조건 했다 이거 나이스! 무조건 했다! 대박! 무조건 더블로 가! 샵! 메이크업! 메이크업! 얼굴이 좋아! 오늘 부순간! 얼굴이 잘 생겼어! 맞아? 괜찮네! 오늘 얼굴이 잘 생겼어! 시작! 저우심! 자우심 너희 정말 백도시티 누나 이누 양양 치킨 정말 아 너희 정말 조심 그대로 아 옆으로 이제 오케이 좋아 치킨 땡끝 스탑 야 이거 100점 아니에요? 나 사기 쳐도 돼?
어떻게 사기치고 왔니? 말 안 해도 사기치잖아. 형 인생 왜 이렇게 사기치는 거야? 재밌잖아. 왜 이렇게 인생을 사기쳐? 해봐 한번 보여줘. 안 놔줄게. 어, 해봐. 진짜 가만히 있잖아. 아이. 와. 진짜 대단하다. 인정. 인정. 와. 와 천재 천재. 아. 인지적 남자 나가면 이건 천재야. 미쳤다. 29점. 네. 오 이렇게 비밀스럽게 창고라서 이거. 들어오자마자 만지는데? 네. 아 그렇게 자주 가진 못했는데 어릴 때 오토캠핑 이제 가족들이랑 엄마 아빠 지인분들이랑 뭐 이렇게 간 적은 있는데 되게 오래돼가지고. 네. 그러면. 뭐 틀린 게 있나요? 틀린 게 있냐? 손으로 물고기 잡기. 멤버들이랑 장갑 끼고. 뭐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이것도 뭔가 장치들이. 와 나 이런 거 모르는데 큰일 났네. 오호. 근데 뭐 하나씩 계속. 오 하나도 모르겠어. 캠핑 시 사전에 확인해야 될 것은 동창장고.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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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애가 뭐야? 아 사람이구나. 어 죄송해요. 어 죄송해요. 어 사람인 줄 몰랐어요. 아 진짜 짜증나. 아 진짜 죄송합니다. 어, 진짜 사랑이시네. 어, 깜짝이야. 아, 나는 뱀 있는 줄 알았어. 슬슬슬. 와, 진짜 대박이다. 야, 왜 이렇게 무섭게 있나? 나 저 가방도 왜 떨어졌나 했네. 아이, 조명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 진짜 깜짝이야. 저 때렸어요. 모르고, 사람인지 모르고.